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총선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의 변수는 무엇이 될까요? 여야 각 정당이 공천 파열음으로 상당한 진통을 이미 겪은 바 있지요. 이미 대진표는 지난 25일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의 대장정 속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은 표를 확보할 것인가, 그야말로 게임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가를 모셨습니다. 전략가를 통해서 야권 판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겠어요? 네, 바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오마이티비,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TV 네 개 채널로 동시에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희 실장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셨어요. 언제 출연하시고 지금? 진짜 한참인. 다른 방송도 거의 안 했. 거의 안 나오신 것. 예. 그야말로 두문불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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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다가 특히 최근에 막 여러 파동도 있고 막 그랬는데요. 저희 팟짱에 처음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출발하자마자 저희가 지금 1분 44초 지나고 있는데요. 아! 철이 형하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곳, 장소, 날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응원 메시지 바로바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벌써 이제 열 나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대개 언론들은 야권 연대 때문에 이거 선거 속을 알 수가 없다, 안개 속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전략가 이철희의 눈에 비친 이번 선거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많이 불리하죠. 일반적으로 새누리당이 뭐 180석, 뭐 심지어 네. 200석이 넘는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것이 그런 전망이 가능한 기본적인 이유가 야권의 분열이거든요. 야권의 표가 좀 분산된 거 아니냐. 네. 지난 총선만 보더라도 그때는 사실 통합진보당이 있긴 했습니다만 여야 1대1 대결 구도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0대 140 여권 성향의 표 무소속까지 다 합치면 네. 그런 정도 구도였다고 보면 총선은 대체로 새누리당이나 보수 정당에게 유리한 선거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이번 선거는 야당이 분열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야권이 불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게 야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야 간의 쟁점이 잘 형성이 안 되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야당끼리 주도권 경쟁이라 그럴까요? 이걸 하다 보니까 야당이 한 목소리로 여당을 공격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게 잘 안착이 안 돼요. 그 프레임이 잘 안착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서 야권 분열이라는 게 표가 나뉘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판 전체를 좀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 좀 독특하게 만들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저희가 윤희용 여론조사 전문가 네.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이 상태로 그냥 선거를 치르면 새누리당이 무난하게 180석은 한다. 이런 것이 정말 야권 지지자들이 들으시면 불편하시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논란이 좀 크게 일기도 했는데요. 내부에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취재기자들 전언을 좀 들어보면 200석까지도 본다. 아, 뭐 우리가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선거판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말은 안 하고 있다. 입을 닫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최근에 있었던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당인 파문, 옥새 파동이라고 이제 언론들은 보도했는데요. 비롯해서 지금 보면 뭐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 실정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 여론이 잘 안 붙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야권 분열이 가장 큰 이유일까요? 그렇죠. 야,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쓰면 네. 프레임은 아주 간명하고 한두 개, 아주 더 좁히면 하나의 프레임으로 딱 정립이 되면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인식하기도 좋고요. 투표하기도 네. 좋은데 이번 경우는 그렇게 잘 안 돼요. 당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네. 또 특히 야권이 분열되어 있다고 보고 제3당은 제일 야당의 교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거 구도로만 보면 새누리당도 야당 심판론을 얘기하고 네. 또 제3당도 제일 야당 교체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1위고 경쟁자가 둘인 1대2 구도인 상황이 1대2 구도. 벌어지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후보 구도는 일려다야인데 정치 게임은 더불어민주당이 홀로 버티고 있는 네. 그런 형국이라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새누리당이 200석까지 본다는 지금이 아마 지금 현재의 산술로 보면 당장 네. 내일 선거 이루어진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등장한 제시된 이런 지지율만 딱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정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와 네. 투표장 가서 한 표 찍을 때는 분명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다. 아하. 네, 그 점을 좀 감안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네. 그렇게 일방적인 선거를 하실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너네들은 하는 거 없이 국민만 믿고 있냐 이런 소리를 또 들어서 근거 없는 낙관이다 네, 막 이런 그렇게 예. 믿지는 않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유권자에 대한 신뢰 국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걸 전제로 하되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고요. 네. 게다가 야권이 연대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지금 잘 안 찾아지고 있는 거라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네. 지금 보면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의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 짤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민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 전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민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민의를 검색해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민의.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토론에 참여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께서는 당대당 야권연대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후보자 간 연대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길을 뒷문은 좀 터놓고 앞문은 꽉 잠그고 뒷문은 좀 터놓은 뭐 이런 상황이지만 내부에서는 이제 그 국민의당의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이태규 본부장의 경우에는 뭐 제명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그 연대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죠. 반대로 김종인 대표의 경우에도 뭐 저러면 좀 곤란하다 뭐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은 좀 입장을 바꾸신 것 같아요. 이런 이렇게 당대당 통합, 당대당 연대 이것이 선거 끝판까지 계속되는 전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마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이대로 마냥 갈 수는 없다. 아, 이대로 마냥 갈 수도 없고 연대론만 네. 가지고 계속 그 시간을 끌 수는 없는 문제고요. 아하. 워낙 안철수 대표가 분명하고도 완강하게 네. 당대당 연대는 안 된다라고 하니 네. 거기다 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당 연대 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중앙당은 국민의당의 중앙당은 그런 입장인지 몰라도 네. 이제 선거구별로 현장을 들어가 보면 네. 단일화 요구라는 게 후보자들끼리 게임이 아니라 지지층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 지지층에서. 네. 이게 분열하다 보면 전멸일 수 있는데 네. 공멸이잖냐. 힘을 좀 합쳐봐라는 요구들이 나오니까 현장을 뛰고 있는 국민의당 후보들도 단일화에 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 자발적인 개별적 단일화 이 흐름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저지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국민의당이 좀 저지를 했어요. 뭐 제명 운운하면서 이렇게 저지를 했는데, 어제 안철수 대표의 관훈클럽 토론을 보니까, 네. 그거는 좀 이제 철회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막지는 않겠다. 네.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뭐 용인하겠다는 정도로 갔으니까, 한 걸음 양보한 건데, 저희들은 반가운 선언이라고 보고요. 네.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듯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당대당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요. 네. 다만 국민의당이나 저희 당이나 현장에서부터 일어나는 그야말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단일화의 이 바람을 네. 양성화시키고 독려해야지 네. 이걸 자꾸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 점에서 문을 열어놓을 거고요. 그래서 포괄적 연대 논의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까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4월 4일이 이제 투표용지 인쇄 마감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아랫지방은 오늘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있고, 뭐, 동네마다 약간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마지노선을 4월 4일이라고 하면, 그래봐야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 안에 그 포괄적 논의라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포괄적 논의라는 게 당대당으로 전체 네. 후보들 놓고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네네. 어떤 수준이든 다양하게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식만 가지고 고집하지 말자는 거죠. 또 정의당하고도 연대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네. 김종인 대표나 정의당이 그동안 취했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불가하다는 게 아니라 선혁신이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연대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다른 이름으로 존재할 때 선거 때만 되면 연대를 외치고 네. 그래서 군소정당을 사실 압박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제1당의 지위를 누리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종의 패권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선혁신을 하고 네. 그리고 뭐 밑에서부터 단일화 요구가 올라오면 그때 연대하는 방안을 찾겠다 그랬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시점이 된 거죠. 시점이 됐고 유권자들이 특히 야권 지지층들이 지금 불안해하거든요. 네. 이러다가는 다 깨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 답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단일화 문제, 야권 연대 문제는 논의하자. 네. 창구를 열자.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포괄적 연대 논의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 지면에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야권 연대만 있고 그 밖에 쟁점은 다 실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뛰어넘는 차원의 선거 쟁점이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언제까지 딱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이게 장면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 쟁점이라는 게 네. 한 당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쟁점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네. 거고 그러니까 안보 프레임을 자꾸 가동하려고 하는 거고
야당 심판론이라는 것도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으로써 본인들의 경제 무능이나 경제 실패를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드러내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을 현명하게 그걸 잣대로 살림살이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잣대로 좀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네. 얘기하는 거고 예. 그러지 않으면 이 경제가 또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노선이 그대로 가면 그 대비지를 누가 믿냐 그러면 서민이나 중산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씀이 문제는 경제다. 그리고 정답은 투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투표가 경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네.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정치를 바꿔야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어느 정도 바꿔줘야 경제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저희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건데요. 신문, 그러니까 오프라인 신문, 큰 네. 신문들에서는 그게 뉴스로 잘 등장 안 하지만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 유권자들, 보통 사람들 속에는 저는 이미 이게 이제 스며있다는 거죠. 스며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얘기하면 네. 이것이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좀 작동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일간지 큰 신문들이 만드는 프레임을 우리가 네. 말하는 표층, 네. 눈에 띄는 네, 예. 프레임이라고 본다면 유권자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심층 프레임은 경제 무능, 경제 실패에 대한 심판 기조가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아침 신문만 들여다보다가 네.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우왕좌왕하면 죽도밥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유권자를 믿고 국민을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네. 경제 무능과 경제 실패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저는 네.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만 할 거냐, 잘못했다는 지적으로 끝낼 거냐라는 또 대안 얘기를 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더불어 경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강자나 승자나 네. 또는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독식하는 많이 가져가는 네.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나홀로 경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골고루 나눠 갖는. 더불어 경제를 저희가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더불어 경제라는 대안을 또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실패 심판하면서 더불어 경제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 패키지가 잘 만들어진 네. 공약이고 또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밀고 갈 거라고 그렇군요. 갈 겁니다. 예. 자, 근데 그 지도부에서는 논의가 좀 어떻게 됩니까? 늘 보면 그 이렇게 아침 신문, 조간 신문 쭉 보시다가 야, 지금 안보 공세가 이렇게 심한데 북한이 미사일 또 쐈는데 이 문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다가 표심이 흔들릴 수 있으니 프레임 전환을 하자. 선거 때 보면 매번 이제 그런 게 쟁점이 돼서 기존의 판을 흔들어서 다른 프레임으로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다 모든 게 그렇죠. 실종되는 네. 이런 게 늘 더불어민주당 과거 선거의 행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김종인 대표도 오늘 아침에도 저랑 나눈 대화는 경제 실패,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 기조로 계속한다. 네. 나는 계속 그 얘기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특별히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강봉균 지금 선대위원장이 네, 나와 있는데 예. 우리가 이명박근혜 8년이잖아요. 네, 네. 과거 우리 이명박근혜라는 용어 썼잖아요. 네. 이게 지금 사실상 와닿는 용어가 됐어요. 그때는 덜 와닿았지만 네. 이명박 5년 박근혜 3년, 3년 네. 합치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이잖아요. 네. 경제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는데 강봉균 전 의원은 거기랑 무관한 사람이거든요. 정책을 입안할 때 강봉균 전 의원한테 문의를 해보고 네. 도움을 받았다 모르겠으나 정책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네. 책임지기 싫으니까 전혀 무관한 사람을 앞장세워서 마치 그 사람이 새누리당이나 네.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네. 경제 정책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 게 전 대단히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하다. 네. 그렇잖아요. 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뭐 잘못했냐, 우리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네. 최경환 전 부총리 어디서 뭔 뭐 얘기하고 있냐. 정치 올인하고 있고 친박 마케팅만 하고 있잖아요. 진박입니다, 진박. 진박. 예. 네. 요즘 진박이라고 그러죠. 예. 진상박이죠? 진상박입니까? 어쨌든, 그런 게 저는 약간 선거 때 좀 비겁한 행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얘기를 하고 네. 야당의 대안이 좋은지 나쁜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본인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쏙쏙 빼놓고 야당 것만 자꾸 공격하고 네. 그 공격하는데 강봉균 전 의원을 앞장세우는 거
저는 이건 그 정치는 책임 정치잖아요. 네. 실제로 일을 하고 집행한 사람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강봉균 선대위원장 뒤에 숨어버렸어요. 네. 이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아니다. 아, 그럼 어디가 아니 박근혜 주요 대통령이고, 타격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고 최경환 부총리고 그 당의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사람들. 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제 망친 사람들은 어디 가고 엉뚱한 사람을 앞장세우고 있느냐. 이 점을 아침에 또 지적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경제 실패 오적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까? 그것도 너무 옛날 방식이라 그럴까봐. 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근데 또 강봉균 전 의원이 언론에서는 뭐 DJ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정책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강봉균 새누리당이요. 네. 새누리당이 강봉균 전 의원을 DJ 사람이다 이렇게 네. 말할 때 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DJ 그렇게 보면 네. DJ라는 사람이 얼마나 넓게 사람을 썼는지를 배웠어야죠. 그렇잖아요. 강봉균이라는 사람이 새누리당 가에서 어색하지 않다고 하면 네. 그런 사람조차도 대통령으로서 넓게 사람을 써서 이 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정신은 왜 안 배우고 자기 편리할 때로만 갖다 붙여서 DJ가 썼던 사람이니까 뭐 뭐가 문제냐. 니들이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말을 이상하게 비틀고 왜곡하는 데는 새누리당이 참 잘해요. 본말을 전도시키는 데는 새누리당이 귀재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양적 완화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있더라고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될 텐데 그거를 좀 간과하는 조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하는 그러니까 중에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고 계세요. 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진상박 마음에 드네요. 진상들. 이철희 실장께서 지금 더민주의 경제 프레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스탠스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주시고 계시고요. 힘내세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철희 화이팅. 그리고 저는 2번. 양쪽에 다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번. 새누리 좋은 꼴은 싫습니다. 인천은 지역에서 야권연대 했습니다. 이런 의견. 그리고 제가 날씨에 여쭤봤었는데요. 중랑구 맑고 오늘 아침 참새가 지적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좋네요. 부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벚꽃이 만개 직전입니다. 이런, 좋으시겠어요. 부산분들. 인천 맑습니다. 출석 체크합니다. 이런 의견. 충청남도 공주 날씨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은가 봐요. 주말에 제가 광주 전남 갔다 왔는데요. 네. 진짜 꽃 피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산에 진달래가 피어 있는 거예요. 와, 아랫역은 확실히 다르군요. 예.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군요. 저희도 이제 내일부터는 전국 투어를 시작하는데요. 저희도 아랫 동네 꽃향이 좀 맡으면서 좀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선거 전략 판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뭐 180석, 200석 얘기는 하지만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파악하기로는 각 당 공이 한 몇 석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는 막 예상할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방한하신 왜 자크 아탈리라고 네. 미테랑 대통령의 특보를 오래 하신 분이고 뭐 유럽의 네. 지성이라고 표현하는 분의 인터뷰를 보다가 야 정말 이거 맞는 말이다라고 제가 무릎을 딱 치는 게 뭐냐면 스포츠의 비유를 하시던데 네. 관객은 관중은 낙관할 수도 있고 비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수는 어떻게 하면 이길 건지만 연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판세를 잘못 뭐 낙관적으로 읽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만 제가 지금 고민할 거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이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만들어 볼 거냐 구도를 좀 조정을 해볼 거냐 이 고민을 네.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253개 선거구별로 유불리를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네.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이른바 우리 흔히 언론 용어로 하면 대진표가 짜여지고 네. 또 이 다야 구도가 좀 정돈이 되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워낙 이게 뭐 공천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뺏겼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경제 심판, 경제 무능을 심판하는 이 프레임이 작동하는데 우선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판세를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불리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와요. 네. 실제 흐름은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수치는 꼭 맞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쏟아지는 여론조사들 대개 유선전화 여론조사 방식이거든요. 이제 일반 유선전화 방식으로 하면 대체로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이미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지나치게 많이 우리의 약세가 과장돼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거나 우리가 우세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서 지금은 불호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대표가 좀 박하게 110석 정도를 목표로 말씀하셨고 저희 총선을 지휘하고 있는 정장선 본부장은 130석을 얘기했거든요. 이 언저리에서 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저희 당 목표만 따져서는 안 되고 사실은 저희가 야권이 연대도 하고 새누리당과 여야 간의 차별성만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저는 여소야대가 더 큰 목표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권이 전체가 파이가 커지고 그 안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많이 먹는 게 중요하지 100석 안팎으로 쪼그라든 상황에서 우리가 더 많이 먹는다는 게 제일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해서 크게 보면 야권 전체가 늘어나는 여소야대가 목표인 거고요. 작게 보면 저희는 110석에서 130석 사이로 가면 뭐 선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107에서 130석은 더불어민주당 내부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정의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까지 하면 이 파이가 최소한 새누리당 과반 의석은 내주지 않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야권이 뭐 저희 당도 사실 반성할 대목도 있고요. 네.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야권 전체가 사실 그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야권 전체가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이 안에서 누가 더 많이 먹느냐 싸움을 하는 게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 정말 소탐 대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네. 저희 당도 반성해야 되고요. 국민의당도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이를 키우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가진다고 해서 그게 꼭 제로섬으로 국민의당 의석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7대 총선을 보면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같이 성장을 했다면 18대 때 같이 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보면 같이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되고 그 길은 열어야 되거든요. 그게 연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대여 전선도 얼마든지 야당이 합심하면 단일 전선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후보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그런 노력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뭐 감정의 앙금이 커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게 참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놓고 지금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원내교섭단체가 목표로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본인들의 이제 주장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김한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뭐 그런 것은 의미 없다 해서 이제 불출마 선언도 하고 뭐 이런 것인데 그 당 안에서는 그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 정치사를 말할 때 17대 때 민주노동당이 원내로 들어왔잖아요. 원내교섭단체가 안 됐습니다. 원내로 들어오고 나서 의회 정치가 다루는 아젠다가 굉장히 넓어졌다고들 그렇습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죠. 노동이다 문제식도 그때 새롭게 생긴 거니까. 그런데 민주노동당 같은 자기 아젠다를 분명히 가진 정당인지 아니면 과거 자민련처럼 그냥 어떤 뭐 40석 안팎의 세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정당인지 저는 국민의당이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노동당처럼 한다면 한국 정치에 상당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는 있겠으나 자민련의 재판이 된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호남 자민련으로 전락한다고 하면 이건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민련 때문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자민련을 통해서 JP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자민련을 통해서 충청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자민련의 노선을 갈 게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노선을 가는 게 국민의당이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면 같이 사는 길을 찾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당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우선인 것이지 사람은 그다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선당 후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도 많이 노력해서 바꿔야 됩니다. 아마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감히 제가 뭐 비평을 하자면
국민의당도 어떤 정당 모델로 갈 건지 어떤 길을 걸을 건지를 좀 잘 선택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이 방송은 반드시 국민의당 지도부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념과 목표, 지향이 분명한, 가치가 분명한 정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의석수를 늘려서 가는. 근데 거기 또 지역 정당이라고 부르기도 또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 될 우려가 있죠. 이 현재로서 현재 기반이 특정 호남 지역에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유권자들은 불만이에요. 왜 호남에서만 야야 갈등이 심한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는 전국판세로 치르는 건데 영남이나 뭐 충청이나 수도권 다 포기하고 호남만 먹으면 되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실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을 불편하게 한 또는 야권 지지층을 불편하게 한 1차적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죠. 그건 뭐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두고두고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정당이 좋은 정당으로 가고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정당으로 가면 그런 책임을 제대로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1월 15일을 기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표 시절의 정당을 문재인당이라고 하고 지금 김종인 대표 시절의 정당을 김종인당이라는 네이밍을 그렇게 해본다면 완전히 두 사람이 뭐 당의 주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민주정당이고 공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두 당이 많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체성도 좀 달라져 있는 측면도 있기도 하고 당 내부 문화도 많이 달라져 있는 거라서 그 일종의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대표 한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당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다. 뭐 하나의 중요한 계기일 수는 있는 거고 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당을 대하는 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거 보면 많이 좀 이렇게 자제하고 절제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 당이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잘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본의 아니게 야야 경쟁, 야권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으로 이게 변질돼 버리면 서로의 진정성이 다 퇴색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지도부를 자극하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비례매석 더 얻기 위해서 뭐 후보 사퇴시키면 안 된다든지 또 우리가 제1당이니까 너가 양보하라든지 이런 식의 자세 작은 이해 때문에 큰 판을 그렇지는 그런 운을 범하지 않는 게 지금은 아마 유권자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요.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그걸 거거든요. 맞습니다. 소탐대실의 자세를 제일 싫어하죠. 유권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야권 전체 파이가 커져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당장 뭐 누리과정 예산 문제라든가요. 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문제라든가요. 뭐 지금 이미 걸려있는 노동 박근혜 대통령 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지금 노동 관련 사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초반에 다 처리될 텐데 더 암울한 경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야권 전체가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락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시장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체 253석 가운데 무려 122석이 달린 선거인데요. 수도권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도권이 122석이죠. 네. 그 중에 인천에서 저희가 두 개를 양보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의당에 다 먹어도 120개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워낙 이게 저 덩치가 커져 있고 네. 또 전 그러니까 이게 인구 유권자 구성상으로도 비중이 크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호남 영남을 빼고 나면 사실 의미 있게 경쟁해 볼 수 있는 게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에서는 특히 저희는 이제 경제 실패 문제, 경제 무능 문제를 많이 부각을 하려고 하고요. 뭐 민생, 뭐 주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민생 아젠다 과제들이 네. 다 지금 엉망으로 돼 있잖아요. 네. 살기 힘들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주거비 부담이 교육비 부담을 넘어설 정도로 네. 지금 가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또 핸드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긴 한데 통신비 부담을 또 늘어놓은 것도 네. 사실이잖아요. 이래저래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건 사실이고 그걸 아마 가장 심하게 체감하고 있는 데가 수도권이지 않을까 싶고 수도권은 특히 청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취업들이 안 되니까 다 서울로 네. 옮겨오긴 하는데 서울도 이걸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네. 수도권이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경제 프레임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게 수도권하고도 상당히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서 딱히 수도권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수도권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희는 이 경제 프레임으로 선거 치르려고 하고 네. 이제는 유권자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라는 거 또 직접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와 상관없는 문제 때문에 네. 이슈들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직접 내 문제, 내 지갑 문제, 내 주머니 문제, 내 살림살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를 평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 정말 민생이 매우 심각하고요. 전월세 부담 너무 높고요. 그렇죠. 월급은 10원 한 장 오르지 않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제가 어제 된장찌개 끓이려고 마트에 갔는데요. 애호박 한 개 2,38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왔어요. 김치찌개 끓여야겠다. 이게 아마 주부들의 애환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뭘 좀 하고 싶어도 내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으니까 마트에서도 큰 결단을 내려야 애호박을 살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살림살이들을 잘 살피면 국민들이 끓는 분노가 지금 넘었거든요. 그 뚜껑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새누리당 경우에요.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 저 당인 파동이 상당히 오래 갈 거다. 결국 이번에는 30시간을 넘길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5시간 이내에 그냥 그쳐버렸는데 수도권 민심을 생각한 고려한 판단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략 때문에 이 정도에서 결정을 내린 거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마냥 김무성 대표도 끌고 가기 좀 어려웠던 점은 있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뭐 다른 당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평론가 때는 네. 막 해도 되는데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고 당직을 네. 맡고 있다 보니까 또 조심해야 될 대목이 많은데 네. 뭐 정치가 타협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당을 이끌어가는 대표로서는 리더십이 좀 손상된 것 같고요. 제가 새누리당한테 좀 아쉽다라고 하면 어쨌든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만큼은 그래도 탈박근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박근혜 선거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앞장세운 선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 총선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네. 대선 주자들도 등장하고 당의 리더가 누군지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더 희석돼버리는 결과로 지금 총선을 치르고 있는 거라서 네. 저희가 열린우리당 시절을 집권당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에 비춰보자면 새누리당은 다음 대선이나 박근혜 이후 포스트 박근혜 시점에서 상당한 혼란이 올 거다. 네. 그러니까
대가 없는 행위는 없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전망이 좀 있어서 좀 걱정하는 편입니다만 네. 제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진짜 걱정으로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당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저당이 조금 더 개혁적인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네. 새누리당이 수구 보수, 네. 수구 꼴통 정당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은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유승민이나 이런 분들이 선거에서 살아나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이번 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거다 이제 이런 분석인데요. 우선 프레임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친박당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근혜 당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우익당이죠. 보수 우익당으로 딱 이렇게 된다면 유승민부터 김종인까지 좀 이렇게 넓은 그 보수개혁 정당 뭐 이런 것들로 더불어민주당이 가는 건 어떠냐.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이제 모호화해서 어떤 건지 아직 좀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왼쪽에 이제 정의당이 있으면 이렇게 4당 체제로 가는 것도 한국 정치 발전에 나쁘지 않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평론가가 아니라 이제 정치하시는 입장에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구상을 갖고 있거나 전망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전 중요할 거라고 네. 보고요. 또 정치인들끼리 이게 뭐 3당 합당이니 뭐니 하면서 정치인들끼리 네. 자신들의 대선 욕망, 대권 욕망 때문에 이합집산했던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짜증내고 신물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위적인 정기개편은 좋지 않다라는 게 평소 지론이고요.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고 최소한 유권자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한두 명의 어떤 정치 리더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 전 좋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이미 우리 역사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라서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클 수 있을지 모르나 정당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당을 좀 온전하게 만들려면 정계개편이나 이합집산도 신중해야 되는 거고요.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네. 확딱 정당 만들고 확딱 없애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의미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보고 지금 야권의 혼란도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현실한 정당이 존재했다면 네. 이렇게 흔들리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총선 이후에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나 분석도 저는 안 갖고 있긴 합니다만 평소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바로 내년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3당 합당이 될 수 있다. 대권 욕심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정의화 의장이 뭐 새로운 정치 결사체 만들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합 집산이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이것도 결례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만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배제됐잖아요. 네. 팩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림받은 분들이 예컨대 지금 야권에 투신해서 네. 더 좋은 정당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는 건 저는 뭐 정계 개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선택일 수 있고 왜냐하면 어떤 정당이 밀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밀어내서 국민들이 너 밀어내지 말고 네. 다시 정치해라라고 재선시켜준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은 모양새냐 네. 아니면 새롭게 활로를 개척하는 게 좋은 모양새냐 네. 저는 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 이게 정치인 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특히 대권 주자 반열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쳐봅시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안 좋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점이 훨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일 수 있겠다. 그 점에서는 정의화 의장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수도권 전략 말씀하실 때 민생 문제, 특히 이제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중심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전략이라면 전략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일각에선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어찌됐든 뭐 지난해 온라인 입당하면서 10만 명 당원이 막 몰려 들어왔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인재 영입, 그 중에 한 분이 이철희 소장님이시기도 한데, 새로운 영입 인사들로 인해서 바람을 잘 일으키다가 비례 공천 문제로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이번 비례 공천.
개인적으로 좀 본인이 포함돼 있어서 좀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중에 한 사람이라 네. 말씀드리기가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만 일반 유권자의 눈높이로 보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정치 평론하는 사람 입장이나 정치를 네.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천 과정에는 이러저러한 파동들이 생기는 거니까 뭐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지 몰라도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나 또는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죠. 어떻게 저렇게 하냐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도 저는 져야 돼요. 누군가는 뭐 한두 사람이 져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 당을 이끌어왔거나 책임 있는 당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뭐 제가 질 책임은 저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멈춰설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 보는 거고요. 아마 선거 끝난 후에도 아마 유권자분들이나 지지층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매섭게 추궁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 추궁하실 때 회초리 맞아야죠. 더 맞는 사람이 있고 덜 맞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 회초리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책임의 정점에 김종인 대표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당대표니까 네. 대표로서 지는 책임이죠. 그 사태 뭐 그런 뭐 아까 파동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 파동을 일으킨 데 얼마만큼의 원인을 네. 제공했느냐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이 좀 선거 끝나봐야 차분하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당대표로서는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과거에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한 책임이라는 표현까지 네. 썼을 정도로 리더의 책임은 그만큼 큰 거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정인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이 져야 될 책임은 아니죠. 네. 앞서 한겨레 보도가 또 화제가 됐어요. 이른바 ABC 그 칸막이 공천은 대표의 뜻이 아니었고 비대위원, 핵심 비대위원, 거기 뭐 거명이 됐던데 표창원, 김병관 제외 나머지 비대위원, 그러면 딱 4명 계산이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뭐 3, 4명씩 뭐 그 관계 있는 분들을 추천하다가 생긴 문제였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칸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네. ABC 그룹 이렇게 네. 나는 거는 저는 뭐 비대위 비공개 특히 공천 관련 회의 할 때는 저희가 뭐 배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네. 나중에 좀 이렇게 저렇게 전해 듣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대위원들이 뭐 끼워넣기 해서 이게 막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라고는 아니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같이 네. 있는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또 칸막이 문제는 이거는 제가 아는 한 네. 실무적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지 네. 지도부 그러니까 비대위원이나 당대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가 이 중앙위원회에서 투표하게 돼 있는 걸 보면 네. 카테고리가 몇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뭐 사회 분야라든지 뭐 외교안보 분야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카테고리 안에서 투표를 하게 만드는 네. 게 일종의 칸막이였잖아요. 네. 그 칸막이가 분야별로 뽑는 예. 거. 예. 그 칸막이만 살아남고 분야별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형태가 돼버린 것이지. 뭐 비대위원들이 꾀를 내가지고 자신들이 자기 사람 신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아는 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당 실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취재를 해봤더니 당 조직국 소속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실무자였다까지 저희가 이제 취재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한 명으로 압축되는 건지 두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는 여러 명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실무자들의 판단으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또 반문 의문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아이디어가 실행 단계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도부가 이제 승인을 했으니까 실행 단계로 들어간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거 완전히 무관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처음부터 발상을 그렇게 한 게 지도부고 비대위원들이냐 네. 네. 그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앙위원회 가서 이게 현장에서 사실 목소리가 터져나와서 이게 뒤집힌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중앙위원들의 주장은 뭐냐면 당헌에 보면 중앙위원들이 순위투표로 상당 부분 결정하게 해놨는데 네. 우리의 결정권을 왜 당신들이 편법으로 이렇게 제약을 가하냐 네. 봉쇄하냐 이 문제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이렇게 묶어버리고 그 안에서 순위투표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 당선되는 예. 사람들. 다 당선된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택권 침해 아니냐라는 예. 문제제기를 했던 거라서
사실은 그게 선택권 침해이긴 하나 네.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사정 설명을 대표나 비대위원 누군가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네, 못한 거죠. 저는 그게 지도부가 져야 될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뭐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잊혀줘야 되나요? 그 비대위가 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책임지는 형태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저도 이제 그 비례 대표 후보 중에 한 사람이라 네. 원래 제 직책으로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음흠. 지도부 옆에 가서 이건 이 상황을 이렇게 수습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안을 내고 네. 설명을 해드려야 될 입장인데 그날은 제가 아예 블럭이 따로 지정돼 있는데 있었다 그래.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아, 전 지도부가 나와서 누군가 설명을 당당하게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네. 뭐 이래야 되는데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수습을 못 하더라고요. 비대위원들이. 네. 그리고 대표를 포함해서 해서 이제 몸발치에서 보면서 답답하기만 했었는데. 아, 아무도 그럼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 거기도 이제, 이제 비례대표 후보와 무관한 실무자들이 붙어서 이제 조언하긴 했습니다만. 아.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좀 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얘기만 하면 또 면피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뭐 크게 보면 당의 당직자라서 저도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너 영안 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 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중앙의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투표 결과 봤더니 C그룹에 있었던 농민, 의성 농민이 1위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 굉장히 욕을 많이 드시고 계시던 이철희 실장님께서 2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위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두 분 모두 아주 그 2분짜리 짤막한 연설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김현권이 1등을 한 이변,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중앙의 결정.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집단 지성 아닐까 저는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그날 현장 발표하고 나서도 제가 네. 뭐 1등이 아닌 2등이었으면 안 서운하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일 텐데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1등하는 것보다는 농민 운동하신 분이 1등한 게 이 당을 위해서는 훨씬 나은 것 같다. 모양이 네. 그렇잖아요. 뭐 저는 그냥 방송인 내지는 뭐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네.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만 안 볼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몰라도 일반인이 볼 때는 저 친구는 방송 나가서 평론하면서 뭐 바른 말 했던 그런 정도 인물인데 대중성을 갖췄을지 모르겠으나 어떤 뭐 직능이나 어떤 지역을 대표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농민을 대표하는 분이 이 당에서 진짜 C그룹에서 뚫고 올라와서 기적적인 1등을 만들어낸 거는 우리 당으로서도 필요한 드라마였고 네. 모양도 저는 훨씬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게 저런 게 집단지성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잘 됐다고 보고요. 저랑 이제 그 1, 2, 3등이 네. 이제 저랑 제 앞에 한 분 계시고 제 뒤에 한 분 계신데 당직자들이 표는 공개를 안 했어요. 숫자를. 네. 근데 뭐 큰 차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서 네. 저는 이제 3등 하신 분도 1등, 3등 하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네. 유수혁 대사도 상당히 현장에서 호응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후순위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정치의 출발을 알리는 거 아닌가 라고 제가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질문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양해하시고 좀 기자니까 양해하시고요. 비례대표 1번이 적합하냐? 그 박경미 교수의 제자 논문 표절 이미 학계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높고요. 이건 학문적 범죄행위다라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 당의 간판으로 내세울 수 있겠냐? 부끄럽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점 어떻게 보세요? 자, 그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뭐 신문을 통해서 본 바에 한번 공감하는 대목도 있고요. 다만 충분히 해명된 사안이 좀 과하게 알려졌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게 논란이 안 되는 거를 두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경미 교수가 학교에서 평이 나쁘지 않다. 제자들과도 아주 사이가 돈독하고. 또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많이 이렇게 남을 돕고 배려하는 사람이라서 기자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에는 이렇게 논문 표절로만 봤는데 그 사람 전체를 들여다보니 수긍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다더라. 이런 지적을 또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면 저는 우리 당이 일부 이제 유권자들이나 지지층들에게 좀 마음의 상처를 드린 건 있겠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그렇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운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랑도 뭐 일면식이 없었는데 현장에서 먼저 이렇게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청하는 걸 보고 그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여자 교수인 분이 먼저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고 제가 속으로 아 이분은 요새 알려진 것과 달리 이게 한번 알려진 게 사실 무서운 거잖아요. 선입견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알려진 것과 달리.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신을 이렇게 숙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고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약간 과장되게 알려진 게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문제가 좀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뉴스타파의 두 번째 이어진 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해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면 추궁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 상태로 그냥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의혹 상태로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학자 양성이라고 했는데 뭐 알파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수학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건데 왜 수학교육과 교수냐 뭐 이제 이런 수학교육과 수학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존재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김종인 대표의 작품이어서 손 못 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런 비판을 그냥 듣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내부에 있는 뉴파티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제 이철희 실장님 같이 해서 이른바 당의 개혁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막말, 뭐 갑질 의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거 탈락하셨어요. 경선에서도 탈락하고 또 공천에서도 탈락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십니까? 처음에 문재인 대표랑 이제 당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문재인 대표랑 여러 차례 만나서 당을 어떻게 혁신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게 뉴파티 운동을 한번 해보자. 새로운 정당을 좀 좋은 정당을 만들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뉴파티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는 저보고 이제 이철 소장 같은 사람들이 젊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좀 그런 운동을 좀 당 내부에서 하면 어떠냐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위원장을 할 때는 이제 처음 이제 막 시작되고 이래서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막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전략기획 본부장을 맡으면서 뉴파티 위원장을 내놔야 되는 뭐 한 사람이 여러 자리를 겸직하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래서 내놓고 이제 본부장, 전략기획 본부장 역할만 충실하려고 했고요. 또 묘하게 그 타이밍이 되게 이제 공천이나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뉴파티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시간적 제약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활동이 잘 안 보였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특위는 생길 때부터 한 6개월 한시적인 조직이었습니다만
이 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끼리 멀거든요. 궁극적인 방향이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뉴파티라고 하면 네. 이 뉴파티 운동은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선까지 또는 대선 이후까지도 계속돼서 정말 좋은 정당, 괜찮은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총선 때 지금까지 한 걸로는 저는 뭐 성에 안 차고요. 고작 그거 하려고 뉴파티라는 이름을 내걸었냐라고 하면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네. 좀 더 길게 저희들이 할 테고 저도 그 뉴파티 운동에는 이익을 담당할 생각이라서 한편으로 죄송하고요. 네. 한편으로 좀 지켜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뉴파티 위원들 중에도 또 구설에 오른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청년비례. 아. 예. 그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도 초대됐었던 분인데 하여튼 뭐 청년비례도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래저래.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작 그거 하려고 그랬냐라고 하면 대단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실망을 할 거고. 앞으로 그럼 이 운동은 당내에서 계속 되는 겁니까? 계속 해야죠. 총선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될 문제고. 그 뭔가 뜻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고 나면 올해 그랬듯이 네.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거나 이런 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지 않으려고 저는 애는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성공한다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랑 같이 뉴파티 운동을 하자고 했던 사람들 일종의 뭐 동결이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다 국회의원이 되거나 하면 그런 분들과 손잡고 당내 뭐 개혁이라 그럴까요? 뭐 혁신운동 계속 해야죠. 그래서 뉴파티가 되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뭐 후배들한테 물려주던 그럴 생각이고요.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예, 뉴파티 해야죠. 뉴파티 운동은 계속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내 뭐 지금까지 비례대표 문제 포함해서 여러 문제들 노정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당 내부에서부터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새로운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경제 이슈로 선거 치른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득 불평등 문제 양극화에서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되겠죠? 그럼요. 그런 게 쟁점이죠. 네. 근데 이제 큰 얘기만 해가지고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쟁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보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이게 이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게 있어서 뭐 그걸 이제 그 피해가는 사람을 붙들고 뭔가 쟁점을 만드는 게 실력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좀 저희가 실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독일 민스터에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내일 영사관에 투표하러 가신대요. 네. 어디를 찍는다는 얘기는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중도를 투표장으로 가게 해야 선거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화이팅. 기승전 여러분 일단 기승전 투표입니다. 이렇게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보수 성향인데요. 정의당이 제대로 자리 잡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반이기주의, 반극우, 반새누리 화이팅. 이렇게 뭉칩시다 총선 승리 의회 권력 교체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굉장히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마무리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 꼭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파문이 거셌기 때문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상한 남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 박영선 의원과 이른바 이철희 소장 간의 대화, 대화록 파문입니까? 그것도? 저는 뭐 그 제 팬카페 제 입장을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올려놨습니다만 당시에는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죠. 개인적으로 무척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의외로 멘탈이 안 강하다라는 거를 당해보고 제가 느꼈었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약간 좀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한편으로 좀 억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 당의 시스템이 선대위 시스템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배우다 그러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억울하게 느꼈던 게 있고요.
그러나 뭐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당이 져야 될 짐을 눈에 띄는 당신이 진 거라고 생각해라. 라고 해서 뭐 그렇다면 그것도 제 역할이라고 한번 감당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략기획본부는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닙니다. 저희 선대위 조직은 정세분석본부, 전략기획본부가 따로 편제가 되어 있었고요. 공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곳은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해서요. 줄여서 말하면 공관이라고도 네. 많이 해야죠. 이 공관위가 사실 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데고요. 근데 실무적으로 좀 스포트를 해줘야 될 게 있잖아요. 여론조사도 많이 네. 해봐야 되고 하니까. 그건 이제 정세분석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었고, 비대위 회의를 하더라도 공천 관련 회의를 하면 비대위원을 빼놓고 다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문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 네. 조심스러워서. 아하. 저희 같은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던 거고, 또 하나는 크게 보면 저도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자꾸 공간이나 그런 의사결정하는데 기웃기웃하는 게 제 배짱하고는 잘 안 맞아요. 사람들이 좀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네. 쟤 왜 자꾸 저러고 다니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의식적으로 멀리 하려고 했던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고요. 당일날 박영선 비대위원과 대화를 나눈 거는 아주 뭐 이렇게 전후 맥락을 연결하면 오해 여지가 충분히 있긴 합니다. 맥락은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략기획본부이기 때문에 네. 당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거고 그날 아침에 이제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컷오프가 발표된 네. 거잖아요. 공천 배제가 네. 발표되고 나서 언론 반응. 그거는 뭐 신문을 통해 듣는 상황은 아니었고 기자들한테 계속 전화를 예, 받거나 예. 취재 나온 현장에서 기자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든요. 네. 그러면 대개 이제 이 친구들이 반응을 쭉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반응을 이제 원래 더불어경제 콘서트 브리핑하기로 했던 네, 시간이 예. 30분 딜레이 되면서 네. 이러저런 담소를 나누는 거였어요. 그 주변에 이제 조정훈 그 세계은행 네, 우즈베키스탄 네. 대표도 있었고 네. 또 다른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 언론이 그렇게 썩 그 반응이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박영선 대표는 네. 그 문제를 어떻게 알아들었냐 그러면 SNS에서 반응이 안 좋을 거는 충분히 내가 예상을 했던 일이고 네. 그런 점을 비대위도 내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질문한 거와 답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다르게 나온 거네요. 네.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현장 나와 있는 기자들, 얘기를 전한 거였는데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종이신문 기자들은 조금 다른 의견인 것 같더라. 네. 아,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이더라라고 했더니 박영선 대표 딱 정색을 하고 절대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된다. 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네. 완전히 정반대로 오해가 돼서 박영선 비대위원도 굉장히 억울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물어보니 정청래 의원과 통화도 하고 다 해서 오해를 풀었다고 네. 하던데. 네. 근데 이게 한번 알려지니까. 네. 이동영 작가도 저는 사적으로 친한 사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뭐 그 친구가 하던 안가에서 우리가 제가 하던 팟캐스트 녹음도 맞아요. 하고 뭐 예, 그랬던 맞아요. 사이라서 예. 막역한 사이였는데 뭐 저 친구를 의도적으로 저를 오해했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 과정에서 제 목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 질문 없이 답변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치인이 돼가는 과정이고 일종의 성장통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이 아팠던 건 사실이고요. 또 박영선 대표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본의 아니게 이 건 때문에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계속 이게 화제가 됐던 거라서 저는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좋고 누구를 싫어하는 것도 좋은데 비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감수해야 되는 거고 저야 합니다만 아닌 거는 조금 잘 분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때도 계속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앞으로 네. 저 비판할 일이 엄청 많을 테니까 조금 아껴두셨다가 비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뭐 팟캐스트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인가요?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그렇죠. 예, 직접 사과하는 사과 방송도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정치할 때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툭 치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
건네주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하셨는데 아주 혹독한 정치 수업을 초장에 예, 치르셨어요. 앞으로 어떤 정치인 하고 싶으세요? 저 그 아메리카노 얻어먹는 정치인 되고 싶다, 한 잔 얻어먹는 되고 싶다는 얘기는 사실 그 표현을 제가 처음 들은 거는 전북대 강준만 교수 네. 인터뷰할 때 들었던 표현이거든요. 네. 참 와닿았어요. 그 강준만 교수가 그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유권자로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치인인데 잘하고 있으면 툭 치면서 수고한다 그러고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고 싶은 그런 정치인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도 그런 정치인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이제 입당에 변할 때 썼던 건데 박수만 받을 수는 없겠죠. 박수만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정치라는 게 누군가를 대변해야 된다고 하면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거는 뭐 감수해야 된다고 저 생각해서 비판을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비판인지는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합당한 비판이면 들어야 되고 네. 나랑 상관없는 거하고 비판한다 그러면 저는 약간 담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합니다, 저는. 그래도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알아보고, 얼굴은 좀 많이 알아보는 편이니까. 네. 커피 한 잔 사주고 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고요. 지방 가, 그런 파동, 뭐 파동이라 그랬지 못지만 그런 SNS상에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지방 가고 이러면 커피 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속이 쓰리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커피를 많이 드셔가지고. 악수하면서 힘내라고. 요즘 마음고생 많이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하. 어깨 툭 치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다른 말보다 그 한마디 그런 하나의 행동 때문에 네. 마음이 진정이 되고 고맙고 그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죠. 그렇군요. 철 드는 것 같아요. 정치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정치 철이 드는 네. 것 같아요. 예. 일찍 대가를 치르고 지금. 그러니까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잖아요. 예. 어찌됐든, 이제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현장을 누비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누구보다 또 상황실장이시기 때문에 전국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들께 꼭 당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유 정치권 맨날 저렇게 아유 난 하지 말아야지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식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투표해 주십시오. 예, 누구를 찍든 투표장에 나와서 기권을 찍는 한이 있더라도 투표장에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당은 투표가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투표하지 않고 물러서면 돌아서 버리면 누군가가 이기게 됩니다. 그 누군가 이기는 사람은 그게 민심인 줄 알고 또 독주하고 민생 실패를 이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꼭 투표하셔서 본인의 목소리, 저희가 어디선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서민의 경제 주권을 좀 분명하게 집권자들에게 확인해 주는 그런 4월 13일이 되면 좋겠고요. 4월 13일 날 투표장에 나가시면 털린 지갑 되찾을 수 있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네. 아유, 마지막 말씀 너무 와닿습니다. 정말 털린 지갑 되찾는 거죠? 우리 너무 많이 털려. 그죠? 네. 네. 털린 지갑 꼭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윤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